그런 여자친구 잘 만났잖아. 근데 갑자기 왜 헤어진 거야? 아, 나도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. 아니, 들어봐. 여자친구랑 같이 캠핑을 갔는데 나보고 불을 피워달라는 거야. 그래서 나 이거 못하는데 그랬더니 오빠, 남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더라고. 그치. 남자라면? 남자라면? 남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. 남자들이 이 남자, 저 남자 아주 많이 만나보셨나 봐? 그랬더니 오빠 뭐 그게 아니라 원래 밖에선 남자가 다 하는 거야 그러는 거야. 그래. 밖에선 남자가? 밖에선 남자가? 밖으로 남자들하고 아주 많이 놀러 다녀보셨나 봐? 그 남자들이 밖에서 또 뭘 해줬을까? 캠핑 전문가 오빠들이? 아, 그랬더니 오빠 그만해. 나 지금 장난 아니야 그러더라고. 아이고. 지금 장난 아니야? 지금 장난 아니야? 그럼 그 전까지는 다 장난이었니? 나와의 만남도 장난이었어? 그 캠핑 전문가 오빠들과는 어떤 장난을 치셨을까? 그 오빠들하고는 불장난했구나, 불장난. 나 화난 거 아니야? 나도 장난하는 거야, 장난! 그래서 헤어졌냐? 어. 나 지금 장난 아니게 슬픈데 다시 만나달라고 해볼까? 아우, 정신 차리고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. 너도 없잖아. 야, 봐봐. 야, 이 여자 누구야? 아, 있어. 야, 이거 네 어깨에 이거 손 올리고 있는 이거 핑크 온 여자 누구야? 아, 내 여자친구인데 아주 그냥 나 귀엽대 맨날. 너도 조만간 너 귀여워해 줄 여자 만날 수 있을 거야. 아, 이거 언제 만났지? 간다. 아. 야, 잠깐만. 근데 이거 옷은 뭐야? 내 거야. 잠깐만. 왜? 이거 여자 옷인데 이거 뭐야? 아니, 이거 내 건데? 누가 봐도 여자 옷인데? 아니,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야. 너 뭔 소리 하는 거야? 잠깐만. 왜 그래? 너 이러고 찍었니? 귀엽대. 귀여워. 어딜 만져? 너도 너 귀여워해준 여자 만날 수 있어? 아, 싱그러. 아, 짜증나. 야, 명훈아. 나 여자친구랑 헤어지려고. 아, 왜? 아니, 여자친구가 주말에 드라이브 하고 싶다 그래서 신나게 드라이브 했어. 헤어져야겠지? 잠깐, 아, 혹시 여자친구가 뭐 기름값을 안 냈어? 아니, 그건 당연히 반반씩 냈지. 그럼 왜? 걔가 내 차 있던 껌 두 개를 말도 안 하고 씹었어. 그럼 인간적으로 껌값 200원을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? 인간이라면? 껌을 씹다가 뱉었는데 거기에 고춧가루가 묻은 걸 한 번이라도 본 인간이라면? 아, 아주 그렇구나. 걔는 입속으로 껌을 씹고 나는 마음속으로 개를 씹었어. 핀란드 사람도 너처럼 껌은 안 씹겠다 하면서. 걔가 껌을 씹다가 단물이 빠졌는지 버리더라고. 나도 단물 빠지면 버리겠지? 아무리 잊으려 해도 껌껌한 터널을 지날 때마다 내 껌이 생각나서 잊혀지지가 않아. 안 되겠다, 나 가야겠어. 야, 어딜 가? 걔한테 200원을 받든지 헤어지든지 단판을 줘야지. 그래, 야. 힘내라. 어이구, 못났다, 못났어. 남자들이 여자한테 차였다고 칭징대기나 하고, 이거. 아니, 아저씨는 그런 적 없어요. 없어. 난 헤어졌으면 딱 끝이야. 헤어진 여자?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. 참나. 아이고, 이렇게 처져만 있지 말고 기운 들래. 그래, 특히 너야 기운 좀 내. 아, 치지 마, 먼지나. 치다야! 술 먹으면 잊어지나? 난 왜 아직도 니네 집 앞을 지나? 집 앞에서 무릎 꿇고 기다리다 다리에 지나! 아저씨, 괜찮아요? 아이, 괜찮아. 아무렇지도 않아. 그러니까 총각들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봐. 아니, 그렇다고 아무나 어떻게 만나요? 아이, 사람만 좋으면 됐지 뭔 조건을 따지나? 지자야! 심하다, 진짜. 많이 슬퍼하시네. 야, 명훈아, 어떻게 됐어? 여자친구 집에 돈 달라고 찾아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전화도 안 받는 거야.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손편지 쓰고 왔지. 아, 미안하다고 썼어? 아니, 계좌번호 썼어. 200원 보내라고. 보내주겠지. 보냈다! 네가 진짜 상남자다!